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돈 많이 버셨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가격이.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나오죠? 나오고 잘 들리실 거예요. 아, God. Where do we start? 뉴스? 네, 그러면, 네,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천번 해가지고, 천회 해가지고, 아, 구독자 예. 1000명 달성 위해서 이제 한 분을 뽑아가지고 티켓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당첨됐냐 하면, 네. 사실, 저희는 폭발 같은 반응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폭발 같은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아, 여러분, 공부. 네, 저 배우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에게 응모를 해주신 한 분의. 한 분이신가요? 네, 한 분, 한 아, 분. 오케이. 이승진님. 이승진님이 사연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사연 한번 읽자. 읽어, 오케이. 사연 한번 읽자. 네. 이승진님, 가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옛날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밝은 걸잘 못해가지고. 네. 이승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블록체인 알게 되었나요? 하니까 답변이 요즘 하도 비트코인 하길래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동영상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진짜는 블록체인이더군요. 블록체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이고 모든 사업이 블록체인으로 수렴되겠구나 싶었지요. 또한 항상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던 저에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겠구나 싶었지요. 더군이 블록체이너즈 때문에 페북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페북을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블록체이너즈 때문에 저의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고맙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아,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님. 두 번째, 블록체인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솔직히 돈 덩어리로 보입니다. 절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수시? 싶습니다. 재벌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활용까지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쵸. 좋은 말씀이신 것 네. 세 번째, 블록체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같습니다.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많죠.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프로그램도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코인이란 걸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아, 왜 그러셨죠? 새롭게 개발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블록체인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재테크에 활용할 방안을 좀더 고민해보자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블록체인 OS에서, 블록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OS에서 ICO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매우 아쉬워했었는데, 블록체이너스에서 ICO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구체적인 ICO 개념을 파악하고 달려들어도 되겠다 싶어 잘 됐다 싶습니다. 네. 와우,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승진님. 네, 개발자이신 만큼 ICO에서 얻으실 게 어마어마한 것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꺼도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네, 뭐, 네, ICO,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ICO 늦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개발 못할 것 같아? 일단 부스코의 ICO가 성공적으로 됐잖아. 성공적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ICO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ICO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할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인터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적인 ICO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ICO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고 엄청나게 간편한 자산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으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ICO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토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네요, 이제. 네. 그래서 네, 당첨자가 계셨고, 그 다음에 사연은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코너인데요. 이제는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자기가 뭐쓴 글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는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페북 메시지라든지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시청자분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저는 영훈, 시은이 형이 부산에 살아요. 시은이 형이 부산에 살고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 왔죠.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에 있고요. 그리고 뭐나 약간 PR해도 돼? 잠깐만. 사연 주제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기가 블록체인에 관한 거여야겠죠?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인적인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뭐 짜증나요, 막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뭐 기부를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블록체인과 관련한 내용이면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네. 한국 거품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말에 PR 좀 할게. 이번 주말에 전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는 비보이 대회 중 하나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에 제가 뭐 저는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데 와우, 외국 너무 손님들을 이뻐. 못 만나. 네. 외국 손님들을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네, 기획 쪽하고 같이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오실 수 있으면 이번 주말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받나요, 거기? 저희가 아마도 거기에서 이제 외국 비보이 분들 꽤 유명하신 상당히 유명하신 비보이 분들 꽤 오시는데 비보이 분들에게 이번에는 페이를 비트코인으로 주자고 내가 지금 주최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진짜? 있어. 그래서 나이스, 나이스. 비트코인으로 아예 그런 거는 바로 때려 박는 와우, 게 답이죠. 나이스. 비트코인을 전파하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전파해야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네, 모두 아실 뉴스 같은데, 대한민국 프리미엄. 네, 그게 다 뉴스에 나오더라고.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코인 뉴스에. 그리고 네. 저도 그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도 대한민국 프리미엄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막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 나도. 그래서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싶었죠. 네, 지난주부터 외국에서도 말이 계속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그 거래량에 대해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대박 쳤잖아요. 70몇 와, 퍼센트 상, 70%였어? 와우. 70% 상승? 뭐, 비트코인도 막 10몇 퍼센트 상승했는데, 그게 신기한 게 이제, 원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올라가는 거야. 아, 그니까, 아,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시장을 잘 예측을 못하겠어요, 정말로. 비트 400 넘었고, 비트코인도 지금 해외에서 300만 원좀 넘는데, 한국에서는 뭐한 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너무 지금 프리미엄이 커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는 뭐, 아비트레이지 하시려는 분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거래소가 다 다운돼가지고, 거래소도 다 다운됐죠, 오늘. 아, 그래. 오늘 같은 경우 거래소가 다 다운이 됐죠. 제가 이제 코빗에 접속을 아침까지만 해도 접속이 됐는데 점심시간 때 접속하려니까 막안 되더라고. 와, 진짜 장난 그리고 아니었어. 코인원도 안 돼가지고 그 코인원에서 일하는 형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코인원도 다운. 와. 그리고 빗썸도 했는데 막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 다운이 됐거나 다운해서 이렇게 회복을 극복을 하려고 하던가 그런 거였어. 예, 마켓캡이 100조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 외국 거래소도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 맞죠. 네, 외국 거래소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고, 네,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해킹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드웨어 원래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거품이 언제 빠질까요? 그거는 거품 언제 빠질까? 거품은 한 1년 후에 빠지지 않... 1년? 아, 1년 잘 모르겠다. 긍정적인데. 6개월, 1년? 3개월 모르겠습니다. 와, 거품은 언젠가 빠지긴 할 거예요. 언젠가 빠지긴 할 때는 언제인지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영훈이도 그렇고 전화 와서 요즘에 엄청 물어보잖아. 비트코인 언제 들어가냐, 이더리움 언제 들어가냐, 이거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비트코인 언제 들어가냐?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현명할까? 그건 나는 잘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잘 모르겠어. 그냥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쉽게 버시려고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알아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셔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도 엄청 유망하니까요. 분명히 이제는 장기적으로 많이 보시고, 어차피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놓치셨던 분이라도
기술적인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 지갑은 저희가 촬영을 다 마치고 있는데 영상을 아직 안 풀고 있죠. 아, 왜 그러죠? 아직? 아, 네. 너무 많. 그냥 뭐너풀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거 풀고 하드웨어 지갑 천천히 풀고 있는데, 네, 트레이저나 레저 나노 S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대표 하드웨어 지갑 그것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뭐 있지? 아, 또 다른 뉴스는 DCG. 네. 비트코인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쵸. 예, 일단은 뭐 완벽한 도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안이 이제 세그윗이랑 저번에 블록 사이즈 증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그윗 같은 경우는 주로 온체인 스케일링이고, 이제 블록 사이즈 증가 같은 경우는 온체인 스케일링. 뭐둘다 온체인 스케일링이긴 한데 세그윗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또 솔루션이라서 그런 거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83% 이상인가? 83% 이상의 채굴 이제 연산을 가진 이제 그룹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총합의 이제 연산력의 총합이 83% 이상이 되는데 걔네들이 세그윗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과 맞물려서 2메가바이트로 하드포크를 통해서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안에 우리는 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명은 아니고 합의를 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핵심이 있다면 뭐 비트코인 코어는 거기에 합의 자리에 네, 그리고 참여하지 가장 않았다는 중요한 거. 지금 비트코인 코어랑 그다음에 블록 스트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 스트림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긴 하지만 강력한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중자님, 레저블루 제가 어젠가 확인해 봤을 때는 레저블루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예. 램에 대해서 물어보시네. 램은 잘, 네, 저희도 잘 아는 게 네. 없어가지고요. 스케일링이 뭔가요? 서무군님. 스케일링은,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링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록체인에 기반의 모든 플랫폼들은 거의 대부분이 확장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확장성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1초에 처리 가능한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중복성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량이 커버린다거나 하면은 그 용량이 많은 거에 합의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조그만 컴퓨터만 해도 엄청난 양의 연산 능력이라든지 저장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매우 작은 용량. 10분의 1메가바이트밖에 못 쓰잖아요. 10분의 1메가바이트밖에 못 쓰고 연산 능력도 제한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 확장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확장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그윗 강의 1편을 보시면은 간략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는 또뭐 얘기할 기회가 좀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5%에서 80% 내린 거 말기 했어? 아, 그건 얘기 안 아, 그리고 원래 세그윗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95% 합의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굴자들의 95% 해시파워가 세그윗에 동의한다고 막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또 80%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훈이가 말했던 83% 그게 매우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83%고 아마 이게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아마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더 이제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펀디멘탈 같은 경우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그윗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도 세그윗 그 합의 보자마자 이제 나는 살려고 했지.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사는 타이밍이었고, 막 아니나 다를까 진짜 비트코인이 그 발표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니까 그쵸. 진짜 진짜 큰 호재인 것 같아. 가장 시장을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이 들은 좋은 뉴스 예, 그쵸. 정말 중에서 하나. 오랜만에 이제는 들은 뉴스 중에서 좋은 거죠. 어디서 사나요?
아예 어디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사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확장성이 세그윗입니다. 그래서 세그윗 플러스 이메가 그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 뉴스는 이렇게밖에 없네요. 예, 이또 하나 이제는 당연하고. 있는데 EA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아, 얼라이언스에 이제는 삼성 SDS를 포함해 가지고 한 85개의 기업들이 더 이제는 우리도 EA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빅 플레이어들이 좀더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치를 좀더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그널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EA가 가장 중요한 삼성 SDS.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어마어마한 관심이 이렇게 아, 집중돼. 삼성 SDS였네. 거기 새로 나온 목록에, EA 목록에 삼성 SDS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뭐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도 소식을 늦게 접하니까.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을 겁니다. 네, 나그네님 이메가 세그윗으로 합의가 완전히 된건 아닌데 우리는 그 정도면 이메가 세그윗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합의 그걸 택하겠다라고 83% 이상의 이제 채굴자들이 합의를 한 거죠. 채굴자라든지 이제 다른 것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제는 기업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요. 이동형님 삼성 SDS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EA를 한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S도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EA도 여러 가지를 아마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라이빗이 좋을까, 퍼블릭이 좋을까. 아마 그런 대기업들은 프라이빗의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EA 관련은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뭔가를 테스트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회사 이름하고 프로토콜 이름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화폐 이름하고, 그러니까 삼성 SDS는 회사죠, 회사. 삼성 SDS가 EA에 들어갔다는, 회사들의 그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뭔가를 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트코인 넥스트 레저? 네, 바이트코인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좀 거품이 어디에 많이 꼈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바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바이트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바이트코인에 대해서 불확실하시고, 네, 좀, 네, 모르고 들어가셨으니까 좀 많이 쉽게 쉽게 빠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보시고 뭐 우량주라고 하죠. 뭐 굳이 주식 용어를 빌리자면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게 미래에는 더 좋은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넥슬레저 같은 경우는, 아니죠, 넥슬레저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제 하나 더 말하는 건, 블록체인과 코인은 또 다른 거예요.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도 코인을 발행 안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네네. 코인 발행이, 블록체인과 코인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 SDF나 아니면 IBM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도 걔네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은 하나 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인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와우, 리플은 어때요? 이렇게 HSK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예, 저희 옆에 있는 힙합농부 하시은 씨께서 좀 이따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명진님, 그 미국 국내 거래소 가격이랑 해외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주요 이유 병목은 아마 모르겠어요. 외국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잘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지금 병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돈을 많이 버시겠죠? 부럽습니다. 한국에 와서 막 비트코인 막 뿌리면 근데 되겠죠.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외환 거래라든지 요즘 또 거래소 다 다운되고 막 이러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나그네님이 마켓캡 탑10에 들어가자 어느 정도 기술적 강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제가 항상 까는 리플? 리플도 탑3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탑10에, 말씀드리잖아요. 몇년 전에 탑10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지금 탑100 안에, 이제 탑100, 저기 90,
90위로 밀린 게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캡이 한순간 크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물갈이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표를 먼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이재훈님 페북 페이지에 그 노트에 찾아가시면 노트를 누르시면 노트 탭에 영훈이 책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좀 더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항상. 안녕하세요, 판타지아님. 안녕하세요. 게임 좋아하시죠? 모바일 고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모바일 고 ICO 지금 하고 있나 계속? 모바일 고 ICO 하고 있어. 예,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 스펠즈 오브 제네시스 하세요. 스펠즈 오브 제네시스 블록체인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죠. 맞죠? 블록체인 게임. 네. 리처드 김님, 코인마켓 코인 발행량 수량 옆에 별표 두 개 표시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과거에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오늘의 주요인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강의를 할 거예요. 리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이더리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캐스퍼에 대해서 강좌할 예정입니다. 임채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희가 가급적이면 슈퍼챗을 안 쓰고 오늘은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부분에 QR코드를 띄워놓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QR코드로 바로 해주세요. 유튜브로 받으니까 이 녀석들이 30%를 떼먹더군요. 아, 유튜브. 그래서 사투리가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요즘. 네. 리플에 관한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되나요? 리플에 관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겠습니다.